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은 사주 공부를 다양한 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사주 하나는 자신 집 사주 명리를 5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내 딸 사주를 잘 풀지를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도 내 딸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딸이 살고 있는지 힘든지 모르겠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 남들이 보통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 지금 문제 있다. 건강도 그렇고 학업도 모든 부분이 다 중단돼 있다. 집안에 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놨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주는 사주에 푸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푼, 오늘 푸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풀면은 쉽게 답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생입니다. 여명입니다. 여명. 여자 사주다. 여자아이다. 경진생입니다. 경진. 경진. 무인. 무인이고, 그 다음에 갑진. 갑진과 그 다음에 임신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운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이죠. 정축. 병자. 을해. 갑술 이렇게 갑니다. 갑술. 대운의 흐름은요. 그 다음에 4, 14, 24, 34. 현재는 24세. 이 사주가 첫 번째는 뭐냐?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이 딸이 건강이 안 좋다.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해서 너무 안 한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지만은 별로 신통치 않은 데를 다녔는데 학교도 관뒀다. 대학교도 관뒀다. 세 번째, 돈에 대해서 돈. 돈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돈을 밝히고 있는지, 또 그리고 왜 돈을 밝히고 있는지,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자녀로 인해서 집안이 참으로 우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주변에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사주는 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왜? 또 자신이 사주를 풀어봐도 그렇게 나쁘지를 않은데 왜 이러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갑목이 1월에 태어났습니다. 걸록격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갑목이 1월에 태어나면 엄청난 힘이 있죠. 그래서 걸록격은 스스로 자립을 한다 그럽니다. 사주 명략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과연 이 사주가 지금 스스로 자립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 갑목이, 자, 여기를 보자.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인월이면은 인월에 이게 오행상 남 갑목인데 인월이면은 보통 2월 3일에서 3월 3일 양력으로 문년 1월 달이죠. 이때는 대부분이 정말 춥습니다. 입춘이 됐는데도 추워요. 꽃샘추위고 굉장히 춥습니다. 갈바람 붑니다.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 우수를 봐라. 우수. 절개에서 우수. 우수. 입춘날부터 바로 15일간 계산해서 만약에 입춘이 3일날 뒀다면 18일 정도. 15일 계산해서 우수 전이냐? 우수 이후냐? 이걸 먼저 보아라. 우수 전까지는
참으로 춥고 냉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처럼 춥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2월 3일이 예를 들면 입춘이라면 2월 18일, 4일이라면 19일 이 정도까지가 우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수. 그 이후부터 이제 우수 이후로 보니까 우수 전까지는 그타입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갑목이 인원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예를 들면 우수 전이냐 후냐 이걸 봐라. 우수 후면은 이 갑목이 그래도 조금 힘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갑목이 우수 전이라면 이럴 때 이 갑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어린 싹으로 봐야 한다 이걸 얘기하죠. 어린 싹. 우수 이후면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오행상 목, 갑목에 해당이 되고 그 전에는 통변할 때는 싹, 어린 싹, 여리고 여린 싹으로 참고해서 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수 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냐? 갑이 인원에 태어나서 한기 미총, 한기 미진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기 미진 혹은 한기 미총. 찰 한자, 기자, 기가 아직 차갑다. 차가운 한기가 안일미, 끝나지, 마칠종,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한기 미종. 차가운 한기가 갑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참기가 그대로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아직은 춥다. 이걸 해서 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 줘. 절대적으로 화가 필요하다. 왜? 춥고 냉하니까. 빛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사주에서 화기의 유무를 맞춰야겠죠. 화의 유무. 여기서 화가 있냐? 일단은 없다. 화기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개수. 갑이 인월에 태으면 나무죠. 어쨌든 얘는 오행상 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수가 필요해. 얘는 수생목을 나무에 발휘하니까. 그런데 이 개수는 천간에 있으면 병화 태양을 잡으니까 지지에 있는 게 좋다.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게 좋다. 지장간에 있는 게 진이나 이렇게 진이나 축속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암장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걸 좋을요. 그리고 이런 때 수생목을 받을 때 이때는 뭐냐면 목은 공급을 받으니까 이때는 규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넘치면은 너무나 넘치면 춥고 내가기 때문에 또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한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요. 태음에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린 싹 조금 전에 있으면 어린 싹인데 우수 전후로 봐줘라.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 만약에 우수 전이라면 이 경금 자체가 금의 유무를 봐줘라. 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얘를 극을 한다. 그런 경우 어린 나이에 상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보편적으로 상의 수술을 받아요. 만약에 경진이라 경신이라면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경신이라면 상충 때 되면서 금이 어린 싹이 살짝만 상처를 받으니까 신유 이렇게 돼 있어도 신유라 했을 때도 신에 의해서 이 갑목은 몸의 상의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유무를 잘 봐줘라. 단 우수 전에 이렇다 이걸 얘기하고 우수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수 전일 때는 몸에 상의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금이 있을 때, 금이 힘이 있을 때, 이때는 진 속에 있을 때는 진 위에 있을 때 경금 힘이 있고 경신이라면 막강하겠죠. 어마어마한 경신이라면 막강하다. 이렇게 보죠. 이때는 큰 수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럴 때는 작은 수술이다 볼 수 있고 신유도 큰 수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빨리 우수를 봐라. 우수 전이냐 후냐
이걸 잘 봐주고 금이 있다면, 천간에서 금이 있다면 그것은 상의 수술일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지지에서 있을 때는 뭐냐? 이때는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뭐 질병에 관계된다. 그런데 천간에 있을 때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상해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일간에서 갑목은 사주 지지에서 반드시 토의 유물을 봐주라. 나무는 흙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얘기해요. 반드시 뿌리를 갖고 착근해야 합니다. 토의 유물을 보고 착근을 해야 한다. 문제는 뭐냐? 착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착근하고 있는데 물이 많은 경우 수가 왕하면 토는 흙의 상태는 물에 의해서 풀어져요. 얘는 풀어져요. 물 들으면 풀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물이 많이 들으면 풀어지면 나무는 뭐냐? 물이 떠있는 형상이 되니까 불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길하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보자. 왜 이 사주가 봄에는 다 좋은데 걸록격이다. 사주가 수생목도 받고 있고 진토도 있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아프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고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됐는가? 사주에서 여기 보면 정축대운이고 14세에서 24세가 병자인데 병화는 자유에 있는 병화는 얘는 이미 힘이 없다 이걸 얘기했죠. 가짜다 이겠죠. 힘이 없어요. 자가 들어오는데 자가 물이 들어오는데 자가 신자진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물량이 많아졌겠죠. 자가 들어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물량 자체가 물량이 많아지니 이 갑목 자체는 물 위에 떠 있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착근하고 있는데 갑이 진에 착근하고 있는데 물이 많으니 토의 상태가 풀어져버리고 그러니 나무는 갑목은 불길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병자 대운에서 지극히 14세에서 24세까지 좋지가 않았다. 올해까지 이렇게 보겠죠. 내년 올해 개묘년까지. 그런데 내년 갑진년으로 가면 25세 갑진년으로 가면 을해가 들어오는데 을해가 갑목에 들어오는 이때는 조금 방해되지만 해라는 자체는 이때는 같은 수여도 이때는 얘가 인과 합을 통해서 짱짱하게 묶여지고 있는 것이고 얘가 신자진처럼 큰 물복을 형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갑목으로서는 일정한 장생, 12세에서 장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오미가 들어온 25년도, 6년도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의 건강에 대한 부분, 자기에 대한 어떤 멘탈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내년 양력으로 4월달 넘어서 서서히 운의 흐름에서는 좋아진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재를 초년에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초년에 얘가 들어오면서 병화가 들어왔지만 2020년도 경자년 신축년 21년도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예, 작은 불마저도 꺼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큰 수술을 받아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사주에서는 이 사주는 수의 기운 자체가 왕하니까 갑목 자체가 그렇다 이걸 얘기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신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무신이나 병신이나 이럴 때는 갑목이 그렇게 위태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수국 자체는 얘가 자가 들어올 때 엄청난 수의 기운 자체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유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세운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렇다. 대운과 세운이 합세해서 거의 6년간 괴롭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장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반드시 이 간목 이런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화의 기운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와 토를 가지고 우행상 화와 토를 가지고 일단 장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겸양해 주더라도 그런 이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거든. 이 사주가 다 좋다고 했는데 왜 좋은데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자기도 명리를 공부했지만 이 사주가 걸록에다 힘도 짱짱한데 왜 우리 아이가 이랬느냐 이래서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사주는 이런 경우 이렇게 간목이 인월일 때, 간목이 진월일 때, 간목이 뭐 신월일 때, 간목이 유일 때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사주는 정확하게 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저는 한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거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더욱더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